뿅 나타났습니다. 아, 오늘 부처님이 오셨는데 부처님처럼은 아니지만 세월낭무도 나타났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그 이제 사진들을 보여주시는 게 그 대명석곡 분갈이 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뭐 아직까지 분갈이 안 하셨다는 분 계시고 초기 막 3개 4개 나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그러시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이거를 분갈이 한 지가 약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분갈이 하는 시점에 이 정도 자랐다는 얘기는 분갈이 하는 시점에 분주했을 때 얘는 이제 초기 나왔던 애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렇게 비쳐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크는 거는 비교적 생육 속도가 빠릅니다. 자, 그래서 아 얘가 20cm 화분인 정확하게 이제 18cm 화분인데 저희가 이제 비료를 다 줬는데 몇 개 안 준 거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오스모 코트가 없어가지고 오스모 코트 아닌 거를 이렇게 주는데 자 티스푼으로 한 컵 정도면 한 숟갈 정도면 약 150알 정도 돼요. 얘는 오스모 코트보다 입자가 좀 더 작아요. 그러니까 오스모 코트 기준으로 100알 정도 이렇게 주신다. 그 다음에 좀 많이 주실 거면은 여러분들 티스푼 없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한 군데 모여 있지만 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에 발을 안 닿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고추 모종할 때 요소 비료 주면은 그 비료는 고추 모종으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서 줍니다. 요소 비료는 질소질이 46%인가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흡수됩니다. 그래서 요소 비료가 질소가 많은 거죠. 그게 제일 지금. 질소질이 많은 거니까 그거는 직접 닿으면은 오히려 독이 되니까 좀 먼 데서 천천히 흡수되라고 뿌리가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 줍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갈이를 오늘 했다 그러면 오늘 올려주셔도 돼요. 왜냐면은 얘는 오늘 준다고 그래서 오늘 흡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긴계안암이라든가 대명속곡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는 둘 다 좀 강하고 뿌리 생육도 잘 되고 발부도 비교적 크게 자라는 애예요. 근데 특히나 이제 대명속곡은 좀 더 욕심내서 키워보시겠다고 그러면은 비료를 제가 권하는 양보다 더 주셔도 돼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광도 좋고 물도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작물이 탄력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은 주는데 결국에는 이 화분의 크기가 식재의 크기이기 때문에 식재의 양의 양을 좌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택배로 작년에 보내드렸던 것보다 화분이 한 치수 큰 겁니다. 자, 얘네들은 지금 뿌리가 이렇게 꽤 오랫동안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신화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신화가.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제 얘는 이제 늦게 밑에서 나오겠죠. 늦게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나왔다고 너무 행복해하실 것도 없어요. 다만 비료를 주시는데 분갈이를 했다라고 그러면은 식물은 간주 물을 푹 주면은 뿌리로부터 비료를 흡수하지만 난과 식물은 다른 거하고 달리 잎으로부터 연면십이라고 해서 잎으로부터도 비료를 흡수할 능력이 다른 작물보다는 좀 강한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연면십일은 해 주셔도 돼요. 뿌리가 없어도. 근데 그게 강하면은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니까 아주 약하게 주셔도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비료를 타주라는 얘기신가요, 지금? 예, 그러니까 물비료를 주시는데 그거는 연면십이라고 이렇게 스프레이 해 주는 의미의 비료를 줘도 되는데 분갈이 해 놓고 뿌리가 움직이기 전에 간주 형식으로 물비료를 흘러내리게 주는 거를 간주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주시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링겔 하지 마시고 다이소에서 링겔 사자 하지 마세요. 오스모 코트를 제가 주로 얘기하는 거는
기준입니다. 제가 오스모 코트에 대해 뭐 찬조받고 그런 거 없어요.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거니 찬조 준다 그래도 거절해요 저희. 좀 잘하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보여드려봐. 자 얘도 하나가 나왔고 밖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신화가 가운데 쪽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얘가 자리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양분을 덜 먹어요. 덜 먹어요. 왜냐면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얘는 뿌리를 이 바크 속에 내리기 쉬운데 얘는 뿌리를 내릴 데가 없으니까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면 이제 밖으로 로트를 시킨다든가 그러는데 자리를 이쪽에다가 발부 쪽에 잘 잡은 애보다 가운데 쪽은 좀 덜 잡으면 잘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밖으로. 저쪽으로 했는데 저쪽은 자른 면이고 이쪽은 안 자른 면이라서 발부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였는데 어디 갔지? 하나, 둘, 셋, 넷. 아 저기 있네요. 이렇게 다 이쪽으로. 새끼를 많이 단 거는 비료를 좀 많이 주셔도 상관없죠 또. 다 이쪽으로 아니에요. 이 새끼를 않아. 더 많이 달았다고 더 주고 그거 아니요. 비료의 양의 개념은 뿌리의 양의 개념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식재의 양이에요. 식재. 그래요? 식재의 양하고 비례한다. 결국에는 우리가 뿌리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PD가 얘기하듯이 이렇게 세척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뿌리 생육이 많을 것이다 라는 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그러면은 그거는 비료 말고 물은 많이 주면 되겠네. 그거는 고급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자 얘는 4개 나왔는데 얘는 또 발브가 하나 나왔어. 그죠? 네 하나 자, 나왔어도 자 얘도 자 하나 나왔어요. 하나. 그러면 앞으로는 안 나올 거냐? 그러지 않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자, 이렇게 쭉 보여드릴게요. 얘는 두 개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보냈던 것보다는 물건이 작았죠. 좋은 것도 있지만 대체로 지금 작은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 작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간 것들은 세 개 나왔다 너무 행복하지 마시고 하나 나왔다 슬퍼하지 마세요. 그냥 좀 더 기다리면 다 나올 거예요. 두세 개 이상은 다 나올 거니까. 자, 얘도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자리 잡은 애는 잘 생육이 될 텐데 이렇게 잡은 애는 생육이 아무래도 덜 좋을 가능성이 많아요. 보시면 자, 이게 두 개를 비교해 드릴게. 자, 얘는 지금 꾸준히 발부를 키워가면서 입이 가고 있는데 얘는 발부가 크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뾰족하면서 입은 오히려 얘보다 입장수가 더 많이 전개됐죠. 입장수가 더 많이 쭉 나왔다는 얘기는 위로 자라지 않고 이제는 자랄 만큼 자랐다라는 거를 반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 더 보여드릴게. 자 여기 이렇게 발부 크게 나온 것도 있네. 이렇게 입장수가 이렇게 쭉 밖으로 나오지 않고 안에 머금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새 입이 이렇게 쭉 벌러졌다는 거는 얘는 지금 기본적인 키가 다 정해진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발부가 커지면서 키가 조금 더 자랄 거예요. 그러면은 이파리도 커질 수 있죠. 예. 얘는 지금 영양생장이 이제 거의 끝나는 단계인데 1, 2개월 안에 끝나는데 그때 그러면 꽃이 나오느냐? 못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환경이 어떻게? 춥고 물도 좀 말리고 열악한 조건이어야지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얘는 어떻게? 세척이 한번 세대 교체를 더 해요. 그러면 얘 세척이 나오는 시기가 또 2개월, 3개월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작부 체계가 늦어지는 거예요. 12월 달에 꽃대가 물려야지 된다 그러면은 2월 달, 3월 달에 꽃대가 물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얘도 꽃대가 안 나온 건데 그 세대 교체를 또 할 거예요. 아 그리고 얘도 세대 교체 하겠네. 작년에 꽃이 안 나와서 물건이 나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작년에 꽃이 안 나온 거랑 올해 내년에 꽃 나오는 거랑은 상관이 없죠?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좋은 네. 상관이 있어요. 그쵸? 어떻게 상관이 있냐면 자 작년에 이게 이 촉에서 작년에 꽃대가 나왔다라고 그러면은 생장점이 있는데 그 생장점을 까먹은 거예요. 꽃눈을 까먹은 거예요. 그죠? 근데 꽃눈은 있는데 그게 맹아 형태로
환경이 안 좋아서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꽃으로 돼서 나올 가능성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 작년에 7, 8대 했었던 물건보다 올해 여러분들 꽃을 못 피워서 제가 드렸던 물건은 올 겨울에 또는 내년에 꽃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 마저 설명드릴게. 자, 대명속곡은 여러분들 얘는 이제 쭈글쭈글해졌잖아요. 쭈글쭈글해졌는데 얘도 이제 최대한 이제 물 많이 줘서 피워야지 되는데, 그래서 지금 물을 좀 제가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주고 있는데, 대명속곡의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이 발부에 하얀 옷을 입어가지고 이런 상태에도 사실 예뻐요. 다른 것들은 카틀레라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벌려주고 따주는데 대명속곡은 이 상태가 이쁘니까 그냥 놔두셔도 괜찮다라는 의미고, 이렇게 된 애와 이렇게 된 애는 둘 다 세대 교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조금 너무 많이 나왔어요. 많이. 예? 그래서 얘네들은 꽃이 될 가능성보다 얘가 다 여름에 멈추고 거기서 또 신화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은 1년에 우리가 한 촉을 받는 게 아니라 두 촉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얘네들은 작은 것들, 자, 내년 상품이 아니라 내후년 상품이다라고 생각하고 분갈이를 했던 건데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예,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 한번 빼봐 드릴까? 혹시 모르니까 나도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다 뿌리가, 한번 빼봐 드릴까? 뿌리가 조금 돌았을 수도. 아니요, 얘는 뿌리가 별로 안 돌았을 것 같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아직 안 움직였네요. 아, 얘가? 여기 끝에가 조금 움직였어요. 아, 얘 이제 움직였네요. 자, 다른 것도 한번 뽑아 드릴게. 그러니까 신화가 얘는 움직였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밖에서도 육안으로 보이는데 신화가 나온 애를 한번 배 드릴게. 이거 나온 거 있어. 작고 작은 거. 자, 이렇게 신화가 나오면서 뿌리가 움직인다. 얘는 이제 신화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아직, 아, 이게 이제 아무튼 여기서 나올 건데 아직 세력이 스스로 신화를 밀어낼 세력이 좀 덜 됐던 거죠.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까보지 마세요. 이? 절대 까보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목적으로. 예, 예. 예. 자, 얘네들은 뿌리가 지금 이렇게, 뿌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 이쪽이고, 그죠? 꽤 많이 움직였죠, 그죠? 이 정도면은 이제 탄력을 꽤 많이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됐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 여기 트롬니아도, 아, 여기 향나무 향기가 너무 나가지고 이제 트롬니아도 요것도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걸면은 우리가 물 주기가 불편할 것 같으시게 눕혀놨어요. 눕혀놨는데 또 우리 PD는 햇볕을 더 보라고 이렇게 세워놓은 모양인데, 얘네들도 이제 해놓은 지가 꽤 돼서 일부 뿌리가 나와서, 아, 요거는 아직 안 붙었는데, 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안쪽에. 이렇게 이게 신화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신화가 이렇게 났으면 신화가 이쪽으로 나올 텐데, 이렇게 눕혀놔가지고 요 위로 올라오는 거죠. 이해 되세요? 네, 자. 아, 여기도 이제 그런 현상이 있네. 자, 여기 신화도. 자, 신화가. 자, 이게 뭐예요? 햇볕이 위에서 있으니까 이렇게 위로 나와요. 여기 뒤에도 신화가 나오는데 이 신화도 빠딱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 뒤에서 나오는 거. 얘는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리 나오는 건데 얘는 신화가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뿌리끝이 움직이네요. 여기 붙었네요. 저거 큰 것도 있어. 저거가 많이 돌았어요. 얘는 꽤 많이 돌았어요. 자, 얘는 자 이렇게. 얘는 그리고 밝은 재도 약간 뿌렸었었어. 그래서 네. 앞뒤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향나무 향도 맡아보고 그러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그 고객분이 이제 우리 권 선생님이 보내주신 건데, 아, 이거는 저기 포항에서 온 거구나. 자, 이런 게 있는가 하면은 살짝 이렇게 갈라지는 갈라지는
갈라지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굴피를 쓰고 왜 그 맹글로브 맹글로브를 쓰느냐 여기 이렇게 그런 갈라졌어요. 그잖아 걔네들은 물에 원래 물에 살았던 애고 그죠? 굴피는 어차피 그 조직 자체가 나무의 결하고는 좀 다르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명속곡이 이렇게 촉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은 괜찮습니다. 단정화가고 대명속곡은 다른 것보다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면 대명속곡을 다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 자 이렇게 나는 꽃이 왜 안 나오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개 중에서 보여드리잖아요. 저도 지금 심은 지 농장은 환경이 좋잖아요. 심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 뿌리가 움직여요. 이제 그러면 얘는 다른 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늦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저쪽으로 밀어 심었는데 얘가 나오다가 뭔가 건드려졌나 봐요. 꽃눈을 못 내고 있네. 아 작년에 그리고 꽃 있는 걸로 사셨던 분들도 지금 분갈이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분갈이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죠? 비료는 하면 좋고 예예.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렇게 자랐다라고 하면 지금 비료를 상당히 줘야 될 시기고 햇볕도 많이 주고 직각만 아니면 돼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게 55%면 이 정도만 한 5만 룩수 거의 됩니다. 한 4만 룩수에서 5만 룩수 되는데 근데 여기도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저희가 오후 한 4시 정도 되면은 4시 반 정도 되면은 이쪽 차광망을 열어요. 왜? 사람이 차광 있는 상태에서 햇볕을 오후 4시 반 정도 햇볕은 세요. 세. 아우 너무 뜨거워. 그런데도 미리 올려요. 근데 이거를 차광망을 올리면 빛이 엄청나게 셉니다. 지금은 올리면 탈 수 있고 너무 세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빛을 최대한 많이 주는 거 그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명속곡 연면12 괜찮고 그 다음에 간주 안되고 분갈이 하셔도 괜찮고 안 하셔도 괜찮고 비료는 한 20cm 화분에 약 티스푼 하나 정도면은 100에서 150알인데 조금 더 주나 조금 덜 주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게 이 비료의 안효성 비료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렸던 거는 3-4개월짜리입니다. 여기도 또 있어요. 네, 오스모 코트보다 오스모 코트가 없어서 제가 좀 사놨던 건데 지금 오스모 코트가 앞에 있어서 이걸로 여러분들을 보여드렸어요. 자 여기서도 지금 얘도 발부가 크잖아. 얘도 안 나왔잖아요. 그죠? 같이 심은 거예요. 이 한 판에. 근데 얘는 위에만 뿌리가 지금 돌고 있지. 얘는 심을 땐 얘가 더 좋았을 거예요. 예. 얘보다는 얘가 좋았는데 그래서 인생 새옹지만 알 수가 없다니까요. 얘보다 얘네들이 발부가 좋았는데 얘들은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얘네들은 이제 다 자란 다음에 세대교체가 한번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한여름에 꽃이 다 전개됐다 그러면은 뭐 대관령을 간다든가 아니면 진짜 시베리아 허스키 고향으로 간다든가 축해주면 좋은데 뭐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 우리가 순리대로 우리나라 자연 조건에 맞게끔 겨울이 오면 또 얘네들이 추워져서 꽃대를 올리는 그리고 그때 되면은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꾸준히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네. 자 세월농부였습니다. 자 네. 행복한 부처님 오신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맙습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은 그 얘기해요. 뭐요? 오늘은 좋아요 그리고, 했어요. 그리고 참 여러분들 치사반스 진짜 전부 그 내가 이겼어요. 미니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저 세월농부가 밤새 울었어요. 전부 블랙커피가 좋은데요. 블랙커피가 좋은데요.
자, PD의 승리를 인정하겠습니다. 걔는 블랙커피로 명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예. 추첨 준비 오늘 당장은 못하고 추첨 준비해가지고 할게요. 아이, 그거는 대충해서 먼저 네. 하신 분들한테 드려. 그거 뭐 또 추첨식이나 해. 아, 그리고 아? 이거 뭐 이건 또 이거 굴러다니는 거 제가 아. 이렇게 감아놨는데 이렇게 해도 나올 수도 있고 네. 안 나올 수도 있고 자, 뭐. 여기 이게 생장점이 있으니까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오진 않아요. 근데 관리를 잘 해야지 나오지. 나오는 거는 나오는데 이제 그게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작은 수태에다 뭐 해주시면 돼요. 삽목이 됐든 카네이션 삽목이 됐든 수태로 하면은 안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됩니다. 수태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 비싸잖아요 수태. 예? 예, 여러분들은 취미로 잠깐 하는 거지만 농장에서는 그런 의미로 수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펄라이트가 좋습니다. 피트머스, 펄라이트가 아니고 피트머스하고 질석하고 걔네들은 그거를 주로 쓰는 거예요. 다육이 삽목하고 할 때. 네, 그럼 자, 이제 진짜 고맙습니다. 뿅. 아, 자, 요것도 곧 예, 영상 올려드릴게요. 지금 얘가 꽃대가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정말 여러분들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래 걸렸어요, 우리. 아, 진짜 오래 걸렸어요. 네, 진짜 뿅. 그만 찍어야죠.